자, 2번. 빈칸에 올바른 것은 하면서 문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문법 문제.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갈까? 자, 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콤마가 있죠? 앞에는 부사라는 거지. 뒤를 읽어보니까. 소나무가 어떻게요? 자, 조지아에서 가장 커먼 트리, 공통된 나무다. 흔한 나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앞에는 부사야. 뭐 하기 때문에 그러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나올 수 있는 접속사는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앞에는, 자, 뭐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한다면, 뭐뭐, 자, 하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대 상황, end,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답이 아닌 건딱두 개가 있어. 4번은 답 아니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해되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3번도 답 아니에요. 왜? 3번에 부사적 용법, to find가 나오면, 앞에가 나오면 부사적 용법이 뭐다?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야. 알겠죠? 자, 그리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없어요. 이해되지?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원인, 목적, 결과, 조건. 그죠? 형용사 수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이렇게 봤을 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답이죠? 그죠? 그럼 뭐하고 관계를 본다? 주절에 주하고 관계를 본다. 그래서 어떻게 소나무가 자, 발견되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가겠지. 만약에 2번이 답이면 소나무는 발견한다, 그들을. 소나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죠. 소가 됩니다. 소가 돼요.